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 매주 금요일은 코인 시장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가 미국의 CPI 쇼크로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지지선이 붕괴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암호화폐 시장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어떤 코인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코인을 공부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어두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 자유롭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코인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첨프로 그리고 이프 전문가 두 분과 바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어드바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첨프로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첨프로 전문가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정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뵙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도 굉장히 좀 뭐 어지러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의 불씨가 좀 이렇게 뭐 살아 움직이는지 좀 이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컸었는데 여지없이 또 이제 뭐 무너졌습니다. 이제 뭐 사다리를 좀 약간 이제 뭐 걷어찬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실 이제 CPI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 CPI는 사실상 이제 뭐 증시라든지 뭐 코인 시장에 어느 엄청난 뭐 영향이 있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이게 가격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달하고 이제 뭐 비슷한 흐름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직도 이제 악재 부분들이 좀 약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운트국스 이제 물량이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서서 이제 상환 시작이 좀 도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뭐 물량을 시장에 이렇게 뭐 던지거나 이제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뭐 현금화를 시키고 있거나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시장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다음 주도 좀 뭐 비슷한 그런 양상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주말 시장을 보느라면 움직임이 항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0시 반이겠죠. 미국 본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시작할 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종가 때, 이제 새벽이겠죠. 아침 부분에, 종가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마감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 환율적인 부분들이 이제 1,400원 이제 돌파가, 나온다, 뭐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뭐 기분 좋은 뭐 뉴스가 나왔죠. 이제 통화 스프를 유엔 총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의를 하겠다 하면서 일제히 좀 약간 이제 급락하게 나아졌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이제 그 달러질 수 있겠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제 더 크게 이제 올라갈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통화수프를 체결이 됐다라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논의가 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겠죠. 한국의 방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논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타결될 가능성은 일단은 좀 약간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클수록 악재는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간 잘 주시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코인 시장 이슈를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이브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브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공격적 이제 금리 인상의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이 또 무너졌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이제 현실적 시장에 이제 투자 금액은 마르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축통화의 파워를 이제 보여주듯이 비트코인도 미 소비자 물가 지수와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자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이하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장 투자자의 심리도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이에 코인 시장에도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한 매도 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미국의 긴축은 멈출 줄을 모르고 폭주 기관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뭐 금리 인상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 연준이 이제는 곧 다가올 FOMC에서 금리를 0.7% 이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단기물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익률 역전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승은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미 국채 2년물과 30년물 수익률은 역전 현상을 2000년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가장 심화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금 현재 양호한 미국의 8월 소비 판매와 지난주 이제는 실업수당 데이터가 연준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전망을 이제는 강화하는 모습이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있을 FOMC 회의에서 이제 0.75% 이제 인상 가능성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1% 인상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는 판단인데요. 현재 미 연준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 이제 여파로 인해서 13년 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미 연준에서 강한 이제 통화 긴축 행보로 인해서 이제 현재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화 여파 등으로 뭐 연유, 가스 등 에너지와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이제 가격 등이 환율 급등에 이제 현재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빙하기는 반드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끝까지 참여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황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다음 주에 있을 FMC에서 원래는 자이언트 스텝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이제는 또 1%포인트 울트라 스텝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이 빙하기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미리미리 이 시기에 좋은 코인들을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1000% 전문가님이 이번 한 주 어떤 코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 한 주에 특징적인 코인 어떤 코인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한 주 코인을 살펴보면 역시 이제 빅 이벤트가 있었던 이제 이더리움 코인이겠죠. 사실 이제 이더리움 코인을 한번 보면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프루포 이제 워크에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됐죠. 이제 채굴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크게 급등이 이제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굴업자들에게 이제 휘둘리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그 발행량으로 이제 순수 쉽게 얘기하면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일 수 있는데 체급제로 휘둘리지 않고 이제 그 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홀더들이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제 지난해 때 이제 좀 상반기 때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이제 머지 포인트급으로 이제 거의 이제 하락세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힘이 약합니다. 일단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세가 이제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걸로 끝나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몇 번 남았습니다. 한 4단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 4단계 설명에 앞서서 이더리움 이거 그 머지 업그레이드 전환 방식으로 이제 그 변경되기 직전에 대부분 다 하드 포크 돼가지고 이제 채굴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코인들이 이제 대거 탄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 DEX 기반이겠죠. 이런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이제 급등세가 많이 나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위주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리더코인이라고 있죠. 이제 뭐 국내에 이제 상장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런 코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더링 기반 해가지고 무언가 이제 뭐 재료가 있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런 코인들이 제일 빨리 빠르게 움직임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코인에 항상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제 시작에 또 이제 불과합니다. 불과하기 때문에 4단계가 좀 남아있어요. 뭐 서지, 버지, 퍼지, 스퍼지 이런 4단계가 필요한데 이 4단계가 이제 완료가 되어야만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 라고 이제 뭐 말할 수 있는데 이 4단계 업그레이드만 기본적인 시간으로만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진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그 짧아지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리플이나 에이다 코인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항상 뭐 메인넷 출시를 한다든지 뭐 하드포크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1, 2년이 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크게 소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이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 담사들이겠죠.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제 ETF 상품이라든지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증권형으로 이제 그 관리 그 감독국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이제 악재겠죠. 호재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이제 ETF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사실 ETF 상품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시세 자체 급상승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자금 규모로 따져 보면 개인 투자들 자금들 아무리 모여봤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적은 돈이고요. 이제 빅머니들이 이제 들어와야겠죠. 기관들은 오히려 이런 상품도 출시할 때마다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 출시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출시를 하기 전이든 하고 난 후든 그 전에는 기대감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차 크게 이제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그리고 이제 그 홀더겠죠. 이제 발행량 대비했을 때 누가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을 때 리더코인 이제 스타 기업이겠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크라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렇게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그 상위권에 이제 위치가 돼 있는 이런 거래소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뭐랄까요 이제 좀 이것도 채굴업자하고 좀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사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왜 볼 것도 없냐면 그 이미 이제 1호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됐던 이제 당일이었죠. 최대 거래량이 지금 현재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하락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격 위까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리려면 정말 시장 단독으로 이제 뭐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뭐 그 미국 달러 지수가 뭐 꺾였다, 환율도 꺾이고 있다, 증시 뭐 공상승 중이다, 떠났던 돈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오는 건 아니면 쉽게 고점 부근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크게 또 이제 하락이 나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약간 박스권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말까지는 큰 상승은 없다고 보시고 오히려 좀 기회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움직임이 많이 없을 때 오히려 저점 부근에서 좀 낮은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금리 인상 시점까지는 악재 부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잘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더리움을 코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먼저 업그레이드에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4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꾸준한 주목이 예상이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만 좀 이번 달 말까지는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더리움의 시세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한 주 코인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셨는데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코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코인 어드바이스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별난 코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프로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별난 코인, 어떤 코인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 루나 코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미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소식은 다 이제 나온 상태죠. 이제 권도용 그 테라 폼 CEO가 이제 그 적색 수배가 들어갔습니다. 인터폴에.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세가 좀 이렇게 뭐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루나코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욕을 많이 이렇게 하죠.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제 뭐 이거 볼 때마다 아마 분노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법리학적으로 이제 뭐 해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금융자산으로 지금 현재 그 뭐 법리적으로 이제 돼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모로헤즈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내부 정보겠죠. 예, 주식장에서도 이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좀 약간 좀 잡음이 이제 있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한데 이제 코인도 이제 그런 방식인데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이게 징역코인으로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인이 지금 현재 상장돼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오너 부재 영향으로 이제 코인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보다 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중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더라도 이제 루나코인 같은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지금 진행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세가 많이 나아졌었는데 뭐 이자 부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나코인을 보유로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좀 이제 적절히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흐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한번 보면 이 구간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는 바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이제 크게 올려왔는데 이 구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 권도기 CEO 이제 그 인터뷰 이제 수배죠. 이것 때문에 그 다시 이제 그 상승폭 급등하기 직전에 가격대까지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거래가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거래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매수세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락이 또 이제 예상이 돼 있는 만큼 좀 이제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물 상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또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을 또 이제 창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거래소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미 이제 수배가 돼서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뭐 조사를 받는다고 치면 호재가 될 만한 것은 뭐 벌금형 또는 이제 정말 얄밉긴 한데 무혐의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코인에 이제 긍정적으로 신호가 이제 나타나면서 오히려 급등세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나코인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다 미래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전략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급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거래소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루나코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뤄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프 전문가가 꼽은 별난 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 뽑아오셨나요? 제가 준비한 이제 이번 주 별난 코인은 샌드박스라는 코인인데요. 이 샌드박스 코인은 메타버스의 대장주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구매할 수 있는 P2E 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 산업의 현업은 NFT라는 기술 매개체를 이용해서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니버스와 메타버스에 크로스 보상 설계가 되어 있는 NFT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샌드박스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과 빠르게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샌드박스 같이 저희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샌드박스 같이 4시간 봉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1225원 시세인데요. 현 부근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네. 현재 지금 이렇게 1225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눌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보자면 1차 지지 라인 1180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은 1차 저항 라인 1300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프 전문가는 오늘의 별난 코인으로 샌드박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차 지지 라인은 1180원, 1차 저항 라인은 13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000% 전문가가 꼽은 두 번째 별난 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또 이더리움이 또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된 코인이겠죠. 이제 바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뭐 해킹 코인이죠. 네, 해킹 코인인데 이게 또 이제 채굴업자들이 또 이제 유일하게 또 이제 그 채굴풀
피처골플들이 또 이제 몰릴 가능성 지금도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상태죠.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더링클루 존의 해지율이 굉장히 높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난이도 이제 폭탄도 이제 뭐 나아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굴업자들도 이제 대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더링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이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근데 상반기 4월달 이후로 이제 그 해당 코인 이더링 클래식 이 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이더링 클래식 코인은 이제 더 이제 그 코인이 이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이다. 뭐 업그레이드도 이제 뭐 진행을 할 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과 뭐 이제 MOU로 맺어서 이제 뭐 진행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게 좀 약간 부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반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채굴풀 업자들이 이제 대거 이더링 클래식에서 이제 채굴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이 체인 블록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성이 될 건데 그 블록들은 이제 채굴업자들이 이제 그 뭐 지분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 블록 안에서 이제 그 합의 증명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인은 이렇게 다음 블록을 이제 생성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채굴업자들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분 싸움이거든요. 지분은 이제 블록마다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인데 업그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런 이더리움 이제 뒤에 기반 기준으로 이제 채굴이 되는 코인들 기준이겠죠. 이제 플랫폼 자체는 이제 뼈대는 이제 이더리움 뼈대인데 이게 이제 하드포크가 돼서 이제 나오면서 채굴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향을 하는 코인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코인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더리움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코인 자체가 이제 해킹이 되긴 했지만 또 이제 그 원코인에 또 이제 그 가까운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뒤에 이제 숫자 0이 하나 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겠죠. 이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드포크돼서 이제 나왔던 뭐 비트코인 캐시나 그다음에 이제 뭐 사토이 나카모토는 뭐 나다 하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 SV도 이게 진정한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면서 하드포크돼서 이제 굉장히 나왔던 코인인데 과거 이제 상승률을 기록해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채굴풀이거든요. 채굴풀인데 가격적인 부분도 블록을 채굴업자들 장악을 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세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너가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런 뭐 정보와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월 달인데 9월 30일 뭐 커밍 순 뭐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기대 심리를 이제 가지게끔 하면서 이런 글들을 올려놓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게 뭔가 하고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주식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좋다 보니까 발표하기 직전에 오히려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이제 상승세가 이제 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인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이제 높은 상태고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동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스냅샷이 이제 들어갔죠. 스냅샷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에어드랍으로 이제 또 파생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코인들이 또 이제 재차 상장해가지고 또 한 축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방향성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변환 코인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채굴 업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환 코인을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변환 코인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코인의 상승세를 기원해보는 코인 고마스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두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천프로 전문가님, 다음 주 참 힘든, 늘 힘든 코너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도 초반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추가 하락 여지는 지금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뭐 내려갈 것이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남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 때쯤 오히려 이제 역발상 역추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추석 전에 추석 연휴 때 엄청나게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반대 심리가 작용이 돼서 그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뭐 속단하기는 뭐 굉장히 어려운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얘기도 좀 약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결정 발표가 이제 9월 22일에 있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그 굉장히 큰 폭의 이제 큰 폭으로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도 이제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 가격이 잘 올라가다가 또 이제 급락 한번 이렇게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저 또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변수라는 것은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이제 변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락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거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고점을 찍고 뭐 조정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나와준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횡보 박스권 흐름 나와주면서 오히려 악재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소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든요. 이 환율적인 부분들이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좀 일주일 동안에 이제 큰 움직임 없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만 조정이 나오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정도면 뭐 예, 그 누워가지고 뭐 요가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예,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리를 좀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제 사실 이거, 이 얘기는 뭐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격대 부분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위치가 돼 있고, 지금 여기만 보시더라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그렇게 큰 폭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미비한 상황이죠. 잠깐 뭐 기적 반등이 이제 뭐 나아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지금 현재 저가 부근이겠죠. 이 저가 부근을 만약에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지난 이제 고점 부근이겠죠. 이런 고점 부근들 갱신하면서 오히려 폭발적인 반등을 우리가 또 이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다음 주는 좀 약간 관망의 자세로 좀 약간 지켜보시다가 저점이 이제 뭐 갱신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가 매수를 좀 약간 들어갈 준비를 좀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좀 이거 그 노란 톡방 있죠? 예, 연락하셔가지고 들어오세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 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항상 변화가 되거든요. 변화가 되면은 그 변화된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시간 대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과거에 이제 크게 이제 불장이었을 때 높은 데서 이제 뭐 물려가지고 나는 이제 뭐 코인 홀더로서 이제 그냥 앱 지우고 그냥 한 2, 3년 뒤에 열어봐야겠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2, 3년 뒤에도 오히려 가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도요. 지금 알트코인들 대부분 다 이제 개별적인 코인이겠지만 올라가는 코인들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나오겠냐? 바로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고 또는 이제 영향력이 이제 큰 뭐 지분 관련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매매 좀 독점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뭐 높은 곳에 이제 뭐 물렸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약간 손실적인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는 좀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약간 뭐 많은 정보와 그다음 이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추가적인 방송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는 이 그 TV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그때서는 이제 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면 추세 전환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프 전문가는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메타버스와 NFT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폭락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가상자산 시세가 전년 최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폭락해서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장기 하락장 여파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거래소들이 기존 수수료 중심의 이제 매출 구조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신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화를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세콰이어 및 이제는 스테드뷰 등으로 인해서 투자금 유치 인도의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 등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확장 네트워크 폴리곤 투자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가 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이제 투자금은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의 이제 기본 토큰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리곤은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이제 관련된 확장성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출시된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방송에서 이제는 다음 주 시장 상황을 이제 예측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 상단에 있는 이제 노란톡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 유망할 코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 전문가가 뽑은 다음 주 유망 코인 어떤 코인일까요? 저는 사실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제 관심 있는 코인은 좀 약간 연타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이거 거의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찍기 수준이거든요. 네, 찍기 수준인데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온체인도 이제 분석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트렌드스 통해서 이제 거래소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개인 지갑으로 뭐 빠져나가는지 정말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복잡한 거 이제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그냥 내가 샀으니까 일단 급등해라. 50%, 100%, 막 50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 기대감 이제 환상으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반대겠죠. 예, 마이너스 50%는 이제 수트로 갑니다. 왜냐면 내가 사자마자 이제 내려가는 이런 이제 뭐 역추세만 항상 고르는 그런 코인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만 좀 이렇게 매매하셔가지고 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는 차라리 오히려 관망하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된다라고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것은 트루 USD라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수 친히 말하면 우리 이제 주식시장도 보면 이제 그 지수 추정 상품이 있지 ETF 상품이 있는데 이제 그 코인계 이제 인버스 같은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뭐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만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뭐 테더라 그러죠. 이제 달러를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내 원금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비율과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이 너무 이제 크게 이제 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방어를 해주는 이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수익을 많이 보기보다는 이제 이게 사토시 마켓이죠. 이제 BTC 마켓에 이제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물량을 좀 약간 늘리는 전략으로 좀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이 비트코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이제 코인이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물량이 좀 약간 늘어난 만큼 또 이제 가치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코인도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 거래소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은 안 납니다. 이게 조금만 뭐랄까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요 해외 거래소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밖에 실제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제 트래블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거래소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해외 거래소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해서 100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거래소로 전송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이제 원화로 이제 출금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환율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얼마입니까? 분명히 해외에서는 100달러 벌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환전하다 보니까 이게 14만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환율 이제 원달러당 1,400원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이게 또 이제 이중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국내 거래소에 한정돼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해외 거래소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더 거래로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제 더블 수익. 말 그대로 이제 내 투자금 대비 이제 바로 이제 더블이 아니라 이제 달러 환율 가치가 지금 이제 올라 있는 상태. 이게 근데 환율이 올라 있는데 이게 또 온도차가 극과 극이지 않겠습니까?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수출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 어느 정도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항상 이제 국내 거래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외화벌이가 이제 우리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외화벌이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 이런 이제 좋은 그 장세가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에서 뭐 비트코인 뭐 8천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나 진짜 앱을 지우고 진짜 뭐 속세를 떠나겠다, 토굴로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트루 US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너무 이제 간결해요. 사실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 다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태죠. 이 말은 뭐냐?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투심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량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급등을 왜 했을까요? 바로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제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이제 발표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이 나와졌어요.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를 역으로 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역으로 돌린 거하고 지금 현재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있다,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국내 거래소 이제 이 그 BTC 마켓이죠. 여기 통해 가지고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리도 하겠고 그 호가창이 좀 약간 얇습니다.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이제 뭐 급락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위에서 물량을 이렇게 뭐 최대한 가져가겠다 하고 땡기지 말고 밑에다 받쳐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없는 상품들은 흔히 말하면 딜러라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좀 약간 발생을 시켜가지고 좀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전격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나는 신경을 좀 약간 덜 쓰고 싶다. 신경은 덜 쓰고 싶지만 그래도 덜 쓰고 조금만 이제 이득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rueUSD 이제 관심 있게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전고점 구간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자마자 일단 매도를 걸어두셔야 돼요. 매도를 걸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뭐 5% 뭐 10% 이렇게 걸어두면 순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 물량들은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코인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반등 준다고 하면은요 코인들 대부분 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상승 무드를 타고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분위기 타가지고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도지코인 좀 약간 인기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뭐 호루라기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도지코인으로만 이제 결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오히려 영향받아서 더 크게 상승세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 찍고 반등 줄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유망코인으로는 트루 USD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세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표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다음 주 유망코인 확인해볼게요. 어떤 코인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다음 주 유망코인은 휴먼스케이프라는 코인인데요. 이 휴먼스케이프 다들 아시다시피 의료 관련 블록체인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특히 한동안 시세에서 이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심을 갖고 이제는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제는 카카오 기반으로 앱을 출시를 하였고 최근에는 카카오로부터 이제는 큰 금액을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으며 클레이튼 의료 서비스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먼스케이프 이제는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오늘자 이제 시세 205원을 이제는 약 마이너스 이제는 0.4%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부근 이렇게 약간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테스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적인 형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휴먼스케이프 1차 지지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스케이프 1차 지지라인은 196원을 1차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1차 저항 라인은 현재 오늘자 시세로 보시면 1차 저항 라인 230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표 전문가 가 뽑은 다음 주 유망코인으로는 휴먼스케이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지라인은 196원, 저항라인은 230원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가격대도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은 노란톡방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오늘 내일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프 프로 전문가님 오늘 방송 바로 이어서 해주시는 거죠? 네,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온라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난달 매주마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이 있습니다. 9월 22일인데. 이때 우리는 이제 파동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될 때쯤 우리는 이제 공격적으로 좀 약간 투자를 좀 약간 단행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 결정이 내고 나면 일단 이번 달은 악재는 거의 이제 없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망토국수 하나 남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이 많이 끼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지난번에도 이제 뭐 도착했지만 당연히 이제 뭐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 이제 매도를 해야겠죠. 이번에는 그 저점 매수 구간이 과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약간 미스테리한 차트를 좀 약간 보면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1000%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FMC 회의 후 이 코인의 반등 자리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